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정철규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 부품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4건, 그리고 2023년에 7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거의 두 배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화재는 커다란 고민거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환기 부족,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2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기차의 주요 동력원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온도가 급상승하며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현재까지는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동식 수조 등 특수 장비의 접근 또한 제한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들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한 안전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가하는데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과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후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화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할 때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지하 충전시설을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전시설 및 충전 차량의 온도, 전화, 전류 등의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수치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경고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나 중앙부처 대응책 마련을 마냥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화성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화성시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필요할 경우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